했는데 작년에 조금 이게 삐끗했잖아요. 이제 약간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같고 팬들 질타도 솔직히 많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아, 멘탈도 약간 힘들었어.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하는 거는 하는 거고 어차피 약은 제가 하잖아요. 제가 제 자신한테 그냥 극한대 제가 잘했을 때는 아, 오늘 잘했다 이랬을 때는 응원하고 그랬네. 저도 충분히 알아요. 팬들이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다 더 얹히는 거죠. 저도 제 자신한테 욕 많이 해요. 작년에 많이 했었어. 뭐 저도 제 자신한테 욕하는데 거기서 팬들이 얹을 뿐이죠. 야, 왜 니가 자네 너 왜 니가 왜 스스로 욕을 해.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 아이가 야, 너 신이야?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잖아. 야, 너는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왜 네 자신한테 욕을 해? 근데 이제 그냥 욕은 하지 말고 복귀를 하면 되는 거야. 네가 뭐가 안 좋았다고 좋았던 거를 형이 그러잖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 한번 복귀 딱 하고 다음 또 그렇게 안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럼 아는 거야. 얘도 욕심이 많아. 욕심 진짜 많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얘는 보여. 내가 너 기억나야? 재작년에 얘 처음 시합될 때 내가 이제 불펜에서 있는데 얘가 나갈 타이밍이야. 근데 얘는 시합을 나가서 안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갈 타이밍이 안 나고 다른 투수가 나가니까 그냥 막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컴다운 하라 그랬어. 솔직히 나도 그랬거든. 나도 욕심이 많았어. 되게. 나는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야 어차피 던질 때 되면 다 던지니까 참고 기다려라. 내가 그때 얘기를 해줬지. 참고 기다려라. 결국은 많이 던졌잖아 그때. 그 한 경기가 다 많이 됐거든. 내가 얘를 보러 갔는데 얘가 울었단 말이지. 근데 나도 재훈이 형을 보면 과포했는데 눈물이 터진 거야.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얘가 멘탈이 나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나는 일단 얘 멘탈을 잡아야겠다 생각밖에 없었어. 어쨌든 야구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잖아. 락커룸 들어오는데 얘가 안 보여 락커에. 얘 어디 갔냐 이거 안 보이는 거야. H장에서 지지 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지지 싸지 말고 빨리 씻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또 데리고 나왔지. 그런 거지. 저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코치님도 이제 코치님 감독님도 저를 이제 배려 해주신다고 그냥 좀 편한 상황에 보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때마침 경기가 너무 타이트해져서 티승률도 다 나가버렸어요. 게임 경기 그러고 수요일도 9회 던지고 나오면 이제 10회 3대3 동점으로 나왔거든요. 야 이렇게라도 그냥 내가 다시 자신감 찾고 와야겠다. 내가 여기서 잘 던지고 내려오면 자신감 사라지겠지. 첫 회전부터 이상하게 안타 만들어지더라고. 던졌는데 홈런 툭 맞아서 역전이 됐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타이트하게 양들이 비슷비슷하게 경기를 가다가 저 때문에 지는 경기였잖아요. 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계속 올해 작년에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저 때문에 동점되고 저 때문에 역전되고 그런 경기가 많았거든요. 야 나는 이게 막 롯데전 대박살 날 때야. 아 야구를 할 때마다 내 던지는 게 나오는 거야. 그걸 왜 봐요? 복수. 나 같으면 안 복수. 아예 복수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 감독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갑자기. 야 진짜 와 내가 얼마나 미안했으면 감독한테 전화했잖아. 진짜로? 감독님 죄송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감독한테 물어봐. 아 진짜 너무 죄송해서 전화했잖아. 아 그때 그동안 잘했으면 몰랐을 텐데. 아 작년에 조금 내가 지금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은 저가 퇴근하시면 뭐 하실까 약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없으니까 그런 존재가 아주 외로운데 싫어서. 그러니까 아섭이도 있지만 이게 화트가 다르다 보니까 아예 운동할 때는 거의 안 만나. 기합할 때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막 확실히 다른 투수들의 동기가 있으면 좋지. 제가 먼저 가서 하기도 그래요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뭐라 있는데 제가 가지고 뭐 선생님 말씀을 너 내가 아무리 그 못 던져도 내가 뭐 집어던지거나 뭐 하는 거 봤어? 나는 그런 건 안 해. 진짜요? 웬만해 진짜 웬만해서 안 해요. 나는 이렇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선배는 나이도 많으시고 연차도 쌓이시고 앞에서도 해도 되는데 내 분위기에 흐려질까봐 뒤에 가서도 하죠. 저는 어디 가서 하면 눈치가 보여서 제가 화내는 거 눈치가 보여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화날 수 있어. 화날 수 있는데 먼저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던지고 너무 안 따라주니까 저 더가오 가가지고 저도 글러브를 좀 세게 팍 나왔어요. 제가 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좀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저한테 감독님하고 막 붙이면 안 되지 싸우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죠. 같이 다 이렇게 해놓고 던지다가 뭔가 잘 안 풀릴 때 그냥 빨리 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몇 번 있는 거 같아요. 바꿔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바꿔줬으면 던지면 족족 안타 나가고 안타 먹고 정말 빗 맞아도 안타 되고 잘 맞아도 안타 되고 계속 방어로 올라가고 그냥 차라리 내려가는 게 나은 팀한테도 더 이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몇 번 있어. 아, 얘도 그런 생각도라도 하지. 난 뒤에 없잖아. 맞아. 난 솔직히 속으로 아 뒤져라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것도 그런 건데 얘는 이제 중간이니까 내가 몇 개 하면은 뒤에 누군가 있잖아. 나는 뒤에 누군가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처음에 나도 되게 부정적이었거든. 이제 나이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연차 쌓이고 나서는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뭔 생각 하냐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계속 그려.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 노하우 말로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뭐예요? 삼진 잡고 따고 잡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야.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안 돼. 또 부정생각이 아 큰일 났다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최상의 시나리오를 또 그려. 뭐 어쩔 수 없어. 늙겠어요. 마술이 하나 그 야구 하다 보면 다 똑같은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수명 주는 게 느껴져요. 아 너 5분 빨리 죽겠네 5분 빨리 죽겠네 5분 빨리 이게 느껴져.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타이트한 상황에서 진짜 빨렸다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 기분 엄청 좋을 것 같죠.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진짜로? 그냥 몸에 힘이 쫙 다 빠지면서 아 물론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은데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걸 다 생각이 조금 많았어요. 자 그렇게 보면 내가 세레머니 하는 거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그 왜 나는 뭐 언제 좀 안 나오기도 하지만 무색한 자로 위기 맞고 나오면 하, 이런 거야 한마디로. 찐으로 그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맞고 내려오면은 와 이렇게 하게 돼요. 저도 한 번씩 세레머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힘 있는 힘 다 가지고 맞고 내려와서 그냥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98번 중단됐다가 다시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게 제가 올라가려고 풀었다가 중단이 됐어요. 다시 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무사 만루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막았어요. 두 명 다른 사람들 다 세리머니 나오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맞고 내려오는. 아 근데 각자 자기 하는 일이 다 힘들어. 그렇죠. 타자도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힘든 거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하는 게 제일 힘든 거고 다 각자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태형이 태형이가 있잖아요. 지형 연구 1차 지형. 그래도 1차 지형은 김시훈 아니냐? 1차 지명? 네. 어? 김시훈이가 1차 지명? 1차 지명이야. 그러니까. 약해 약해. 아유, 약해. 고등학교 때가 전성인 것 같아. 진짜요? 우승 둘 시켰잖아. 잘 죽어가지고 역사야. 국회가 그냥 아저씨네 지금. 아 근데 진짜로 창단 개교 이래 우리 때 이거 처음 한 거야. 내가 우승 시켰다. 다 같이 시켰지. 아니야, 완전 말해. 아니야, 다 같이. 내가 시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내 지분이 좀 많지. 견제 아니야. 어, 뭘 견제야 같이 그냥 아니, 야 이거 되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 살짝 좀 소중히 만드는 그런 걸 견제하기보다는 왜냐면 저희가 NC라는 구단이 창원 마산에 있는 구단이잖아요. 여기 출신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잘해야 돼요. 서로 같이 잘해서 서로 그냥 마음속으로 경쟁입니다. 그냥 그래야 다 같이 높이 올라요. 다 잠재적 경쟁자야. 그렇죠. 나도 어릴 때 그랬어. 내가 어떤 자야 내가 시합을 나가는데. 난 그걸 속으로만 해야 돼. 지금도 그래요. 저희 이제 투수들 중에 어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다 잘 지내잖아요. 저희도. 잘 지내는데 속으로 이제 다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수들이 다 얘를 이겨야, 얘를 이겨야, 얘를 이겨야 내가 이거는 사람 못 깬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같은 팀이잖아. 근데 야구라는 게 단체 운동인 것 같잖아요. 지극히 개인 스포츠야. 개개인적으로 잘하잖아요. 팀 성적은 올라가. 그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 스포츠 같아. 이 팀을 빙자한 개인 스포츠야. 단체 속에 개인 타격과 한 명 뽑죠. 다들 타이틀을 한 명씩 뽑죠. 개인이 잘해야 받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체가 만들어져 승력이 나는 거지. 자, 작년에 패디가 그냥 우리 리그 씹어 먹었어. 우리 우승했어요? 못했죠. 걔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야, 야구.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야. 부산에 있을 때 시동 선수가 4명씩 나오고 5명씩 나왔어. 근데 1등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23명보다는 10승씩 5명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럼 1등 하는 거야. 다 같이 잘해야지 성적이 좋아지는 거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식사하기 힘들다, 시원하다. 그쵸. 한 번도 못 해본 거기도 하고, 이제 많이 안 나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 첫 식승할 때 9번 넣고 5번이나 빠그라졌거든요.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9수로 걸렸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40가서 선발인데 그날 패턴지 컨디션이 진짜 안 좋더라고. 올라가서 던지는데 막상 또 시합 나와서 던지니까 안 아파. 어쩌다 왕성생했네. 그게 첫 실수 한 거야. 희한하지? 뭘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그냥 아프니까 그냥 좀 더 가볍게 정확히 더 던지려고 생각을 한 거야. 힘으로 안 던지고 아프니까 오히려 다칠 때는 컨디션이 좋은 날 다쳐요. 오버스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그날따라 컨트롤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벌써 8회 9회인 거야. 그 10승을 완봉승으로 했어. 내가 머리, 이건 안 돼. 말자. 이 생각하고 나간 거야.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본 거야.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되더라고. 승리도 그럼 있겠네요. 네. 선발로 이제 또 규정이니. 그냥 규정이니. 뭐 승, 아직 승에 대한 건 없고. 규정이니 하다 보면은. 승은 승이나 이런 세부적인 규정은 자유형님보다는 어느 정도 퀄리티 스타트를 좀 목표로 삼고 시합을 나가.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나는 뭐라 했냐면 호기롭게 전 경기 퀄리티 스타트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그때 18번 19번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정도의 승은 상관없다. 전 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했었지.
근데 특별히 바로 개박살을 했어. 내가 승을 하겠다. 내가 하고 싶다고 승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퀄리티 승은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점수만 일단 최대한 안 줘버리니까. 도전을 위해서. 도전자 입장이니까. 도전하고 있어. 작년에도 약간 언더독 느낌이었는데 올해도 약간 스택이 없고 창모 군대가고 감독님 기대가 오버했어. 제 건 도전한 거. 감독님이 이 배의 선장이면 그거 저희는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잘하네. 그러니까 말 잘한다. 저도 막 크게는 우리가 막 5강 안에 든다 막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감독님이 이제 대권 도전해야 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따라가야죠. 감독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유, 각오를 맨날 얘기해. 식상해. 그러니까, 근데 영상 식상해. 나는 솔직하게 우리가 작년에 4위 했잖아. 올해는 3위 정도 했으면 좋았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지. 작년에 4위 했으면 올해는 3위 하고, 내년에 2위 하고, 대권 도전하고, 우승하고. 그게 애들이 어리잖아.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또 달라. 보였어, 그게. 근데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를 거라고. 그럼 이제 조금씩. 한 번에 잘하는 팀은 없어. 우리가 이제 차고 올라가서 거기서 상위 랭크에서 계속 몇 년을 가야지. 그게 좋은 거지. 계속 1, 2등 안에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우승하면 딱 찍고 해서 떨어지는 게 좋아. 작년 마지막에 진짜 아서프의 금메달 그 하면서 말하는 말이야. 잊을 수가 없어. 나 너무 고생했고 너무 감사하다고 대견스럽다고 정말 고맙다고 건배 딱 하고 앉으면서 한국식 한 번만 해보자. 아니야 한국식 냄새라도 맡겨달라고 했어. 하자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 근데 엉덩이 앞에 하도 앉아있어가지고 쿠션도 없어가지고 사생활을 까발릴 수 없잖아. 야 올해 목표는 저 올해 규정이니 한번 해보고 규정이니 오케이 규정이니 다 싸워. 내가 선물 하나 사준다. 내가 작년에 신민영이가 내기 했거든. 그 내가 선물을 받아야 돼.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이게 뭐였지? 뭐 규정이니 10승 하면은 몇 개 하면은 내가 민영이가 원하는 그 신발을 사주기로 했어. 근데 이제 못할 경우에 이제 거의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 선물을 해라. 동기부여를 준 거지 나는. 오 좋네요. 박제 시켜주세요. 어 이거 할게요. 나는 동기부여를 준 거야. 어 그러면 규정이닝 달성하면 선물 주시는 거예요? 왜 얘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으시 내가. 바로 인터뷰에다 언박싱 한번 할게. 오 이렇게 컨텐츠를 또 제가 만들어 드리잖아. 아 그러니까. 생각해봐야겠어. 일단은 규정이닝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도가 있나요 선생님? 한도? 아 적당하게 얘네들 양심 있으면 적당하게 해야지.